나 없어요. 12. 어? 12 건다. 12불이야. 12불이야. 12죠. 오빠 12가 된다. 누가 아신다. 수작. 거예요? 유혹하는 거 수작 아니에요? 아, 수작 이거야? 나도 모르겠네. 네, 저 저수의 저작이구나. 선수.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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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아니, 3년차 요거? 네, 요거 잠 얹어가지고. 야, 나 광탑이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야, 나 보냈어. 표정을 모르겠어. 약밥은 약밥으로 먹어야지. 그래요? 뭐 어떻게 달라? 그게 흔한 떡국에서 먹는 약밥이랑 달라. 어떻게 달라? 진짜 몸에 좋은 느낌이 확 나고, 그다음에 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씹혀. 밤이 있었어요? 봤어. 이거 있잖아. 이거 아까 자기들이 따온 거거든. 예. 근데 이게 맛을 좀 봐줘, 간을 좀 봐줘. 왜냐면 이거는 한 숟가락하고 상관없이 간. 경상도 간. 사람이라 이거 간을 좀 봐줘야 돼. 아, 이거 안 되지! 모든 끝! 오빠 문짝 빨리 하나 맞추세요. 국마조기가 진짜 맛있다니.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근데 왜냐면 딱 좋아.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딱 돼서. 저도 친구거든요. 영국 예. 하와이잖아. 영국 하와이잖아. 무슨 하와이야. 하와이 사람이잖아. 야, 외국인이야? 야, 얘 김현종이 지금 딱 받았다. 지금. 야, 이거 일본 팬들이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너무 크고 싶어. 야, 몸을 안 따라주고. 머리 안 대고. 머리 나도 이제 진짜 해야겠다. 왜 웃으세요? 진짜 하겠다고요? 그래도 안 되는데 내가. 다음은 전어. 지금 막 붙였어. 아, 저거 먹어야 돼. 갈자라! 갈자! 전어. 생선. 전어를 무침한 거. 전어 해묻지. 가을 전어가 지금 이제 제일 지금 지방이 많을 때거든. 아, 가을에 산란기구나. 그런 산란기기 때문에. 전어. 자, 문제 드릴게요. 네. 신사임당은 살아생전 아들에게 음식을 먹어 몸을 살찌우듯이 늘 떡! 지원! 떡! 지원! 떡! 설마. 야 너 지원이가 다 떡! 떡! 뭐 가만히 있어. 뭐 왜 떡이 왜 나와? 부풀을 쓰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봤어. 나는 떡을 쓸 테니. 불 끄고 시합 받아라. 불 끄고 시합 받아라. 나랑 배틀. 자, 다시 문제 드릴게요. 신사임당 살아생전 아들에게 음식을 먹어 몸을 살찌우듯이 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도 살찌워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보다! 강릉에 신사임당 선생님 그 상가를 가봤습니다. 청고마비. 가봐. 청고마비? 야, 얘는 많이 시켜봐. 음식을 먹어 몸을 살찌우듯이 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도 살찌워라 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사임당의 아들이자 조선의 학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현중! 아, 김현중이래. 이 울고 아니 맨날 정확하게 발음 정확하게 호도 맞춰야지. 호 맞춰야지 아니 5천원 율곡이 예? 5천원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신사임당 선생님의 아들 플레임을 드시오. 플레임이 뭐예요? 전체 이거 플레임 시끄러운 플레임 아, 플레임으로 들은 거야? 위인입니다. 율곡 22 정답입니다. 와! 아씨, 알았는데. 아, 이게 이건 좀 쉬웠다.
이건 좀 쉬웠다. 아, 담장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한 입에 그냥 넣어버렸거든.